안녕하세요. 제가 팀입니다. 오늘 나온 문답에서 드릴 상주책을 읽어줄 겁니다. 더 보여줄게요. 문답의 도토리. 이거 뭐예요? 이사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바른 땅에 만나 짓는다. 뿌리 제약으로 구두를 걸음 네, 벽이 되었다. 초월의 걷기 14장 22절 말씀. 맞네요. 이거 읽었고, 이거 읽었고, 이거도 읽었고, 이거도 읽었고, 이거도 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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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읽었고, 뭔가요? 이거도 읽었죠? 이거도 읽었고 이거도 읽었고 이건 읽었고 저거 오늘은 네? 네? 여긴 것 같은데요? 으쨔쨔쨔쨔쨔 여기네요. 읽어줄게요. 나오미를 따라간 룻. 룻기 1절 4장 말씀. 옛날 고향당 베들레헴에 형년이 들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멀리 모함 땅으로 사이 왔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먼저 하늘나라요. 본래는 슬픈 일이 겪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여는 니리과 함께 살고 있지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로 갈 텐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어머님과 같이 가겠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이민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며느리 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나오미과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했어야 해요. 나오미가 들어온 베들레헴은 만찬치료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어느 날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밭을 나가게 해주세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 가보라라. 루시 말, 뭐라, 밭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삭을 주워 나오미과 함께 먹었어요. 루시 나가서 이삭을 주우 밭에 주인을 보셨어요. 시어머니들 저렇게 성경하다 성기다니 얘는 정말 착한 여자군.
보아스는 생각했어요. 눈을 부러런진 이삭이 좋았어요. 보아스는 저리 이삭을 많이 키울 수 있게 도와줬어요. 보아스는 마음씨 착한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룩에게 말했어요. 이삭의 품수는 남편이 죽음에 가장 가까운 친정과 결혼하게 되어 인단다. 보아스가 너를 좋아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겠어. 있단다. 보아스가 너를 좋아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결혼하는 것이 어떠니?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룩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나 어머니께서 요시 입신하게 해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백입니다. 할아버지 나오미과 루시의 가정은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며느리 루시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요. 얘기가 꾸신가요? 하셨네요. 언니는 원더풀스들이 성숙제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